지방 공연 가서 비가 오면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극장에. 그러니까 여관비를 못 따가지고 여관에서 밥을 안 해줘. 그냥 사흘 굶은 적 있어요. 건빵 한 봉지 가지고 사흘 물에 타서 불려서 이렇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된장 하나도 감사하고 김치 하나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꼭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 합장도 안 하고 먹어. 그 왜 그럴까? 버릇이 안 돼서 그럴까? 저는 그래요. 한 방울의 물에도 하늘과 땅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하늘의 곡식에도 많은 사람의 노고가 담겨 있으니 이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해서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나라와 사회 대중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노래가 있어요.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이 음식의 깃든 은혜 두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 명심만을 마옵니다. 이러고 먹을 때도 있고 하여튼 근데 합장도 안 하고 먹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기독교는 천주교도 꼭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근데 우리 불자만 합장 안 해. 앞으로 좀 하세요. 네. 잊어버렸죠?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려. 꼭 하세요. 합장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농사 지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잡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스님 딱 시간 없다 그러시니까 네. 지금 말이 더듬고 잘 안 되는 마음이 바빠가지고 내가 가만 내버려두면 3시간 해요. 코로나 시대여서 그래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다 알죠. 네. 그래도 글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우리 지장제일날 우리 선우사 사신 이렇게 불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보살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보살님들만 오셨어. 네? 여기 거사님도 보영 법사님 여기 계셔요. 네. 여기 모두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